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 빅데이터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김로경 부연구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좀 최근에 이슈가 된 사항이 있어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요. 또 하필 또 제 다음 발표하시는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이고 또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은 지금 창의력을 기반으로 굉장히 생각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닫혀 있는 상태라서 좀 많은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정보화라는 어떤 이슈는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정보화라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입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입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입혀졌습니다. 근데 사실 본질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어떤 과제, 그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왜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 이슈가 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그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발표 전에 원래는 저희 부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 부장님 대신 제가 그 이 자리에 참석을 대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을 이제 드림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저는 데이터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업무를 거의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가 데이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이 데이터라는 것을 석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구명세서 레벨의 청구명세서 단위인가, 아니면 환자 단위인가, 아니면 병원, 의료기관 단위인가, 상위 레벨로 뭐 시군구, 동,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레벨은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흐름을 가진 에너지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해를 제가 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서 심평원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고 청구명세서를 청구를 하죠. 청구 데이터가 심평원으로 쌓이게 되면은 그 청구명세서의 심사 결정을 해서 이 데이터를 건보공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건보공단 같은 경우는 주 타겟,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국민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떤 건강검진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험료 납부를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거주지, 자격, 소득 수준 이런 정도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심평원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 대상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 그리고 의약품의 등재 관리 어떤 성분명에 대한 정보 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심평원의 시스템에 이제 쌓이게 되는데 저기 보시면은 저 시스템 내에서 심평원의 데이터 이게 대충 계산을 하면은 2페타바이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페타바이트 정도는 1000테라바이트를 1페타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용량이 되는 자료를 저희가 이제 처리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천에서 데이터 원유라고 할 수 있죠. 원유가 이제 수집이 돼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공 정제를 하게 되겠죠. 가공 정제를 하고 또 1차 미식별화를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으로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넘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보안 처리나 이런 부분 위해서 망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런 에너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항목들을 갖고 있느냐. 보시면은 진료 행위 정보, 의약품 정보, 그다음에 치료 재료 정보, 의료 자원, 의료 질 평가, 비급여 정보 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음에 제가 이런 정보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료비 청구 정보입니다. 청구 진료비로 들어오는 행위별 수까지 하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인데
쉽게 말해서 영수증이죠. 영수증이자 보니까 각 행위별로 진료 비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범위 내에 자료만 들어오고요. 당연히.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로 들어오는 자료다 보니까 행위마다 어떤 약을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비용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양기관 신고 일어나 시스템을 2016년 1월부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전국의 의료기관 8만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전국의 의료기관은 어떤 시설 인력 장비 현황 같은 변동사항을 저희 심평원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이제 생각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요양기관 현황 정보와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연계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양기관 레벨의 어떤 분석이 가능하겠죠. 요양기관 레벨의 분석이 가능하고 또 시설이나 인력 장비 현황에 따른 어떤 차이 분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DOR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구 데이터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목적이 다르거든요. 청구 데이터는 진료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데이터고 이 D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약국에 갔을 때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병용금기, 임부금기, 그다음에 노인금기 의약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의료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DOR 서비스로 이분의 어떤 복약 내역을 파악하고 같이 먹어서 되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처방할 때 이런 약을 같이 처방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원천에서 어떤 그 악용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 처방을 방지해주는 서비스인데 근데 이제 이 서비스를 저희가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봤죠. 왜냐하면 청구 데이터가 심평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결정을 하고 또 의료기관에서 병원에 온 분들에 대한 청구 명세서를 그때그때 신고해 주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월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1년 기다렸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저희는 3개월이 지나야지만 청구 데이터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의약품 처방이 수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죠. 실시간 처방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어떤 질병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실제 그 메르스 사태 때 저희가 이 DOR 서비스가 좀 좋게 활용이 된 사례가 있고요. 사실 그때는 분석이 된 개념은 아니고 환자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에 대한 정도로만 조율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에 착안해서 이 DOR 데이터를 가지고 감염병 감시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심평원에서는 의약품 등재 업무도 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청구 데이터만을 가지고는 의약품의 사용량은 파악이 가능해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약품을 사용을 했다라는 파악이 가능한데 사실은 의약품이 어디에 얼만큼 배치되어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의약품 유통 정보로는 파악이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RFID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택을 관리를 하는데 제조사, 수입사, 도매소매 어떤 경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심평원에는 있지만 사실 아직 이 정보를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 정보는 그냥 내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그 연구나 아니면 내부 업무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고요. 그러면은 이런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저기 보이시죠? 내부 데이터, 진료 행위 의약품 치료제로 저런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자원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엔진이죠. 엔진을 통해서 이제 가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맨 앞에 공공 데이터 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엔진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를 그냥 직접 주는 서비스고 대신에 그냥은 못 주죠. 데이터 자체에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식별화를 하고 집계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맨 위에 보시면 공개 목록 제공 서비스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진 자료를 다운로드 받게 하던가 아니면 그 자료가 기업의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 찾기 서비스들인데 우리가 하는 뭐 굿닥이나 닥닥이나 이런 업체들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위경도 그 서비스를 크롤링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을 해서 병원 찾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민간에 활용할 수 있게 오픈 API 서비스로 실시간 변동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뿌려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그런 또 이번에 좀 그랬죠. 환자 데이터셋 제공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신청 제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공공 데이터 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행안부에 공공 데이터 그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2013년도에 공공데이터법이 발의가 되면서 저기에 이제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다 심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매년 관리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자꾸 가공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활용성에 굉장히 제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간이나 특히 이제 학계 연구자 같은 분은 자꾸 원천에 접근해서 분석하고 싶은 수요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외부에 내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선택한 방법이 폐쇄 환경의 분석 서비스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원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1차 비식별환을 합니다. 1차 비식별환을 하는데 거의 원천에서 이제 최소한의 비식별환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그 안착을 시키죠. 그래서 이 안착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상화 서비스, 그러니까 가상화 분석 시스템이라 그래서 어디에서도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회만 가능해요. 내 컴퓨터는 단말기 역할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심평원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민간에서 연구를 하겠다, 민간 산업계에서 좀 제한된 그 정보를 자사 실적에 대한 정보를 보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 빅데이터 센터에 내방을 하셔서 분석을 하도록 거기에 원격을 세팅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연구자 같은 분들은 IRB 심의를 받아서 오십니다. 연구 심의 윤리위원회 그 심의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그분들 연구 목적으로 가공해서 그분들의 개별 공간이 있어요. 저희 심평원 시스템의 개별 공간에 세팅을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뭐 제주도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저희 원격 시스템으로 저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희 그 결과를 반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시스템,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공 데이터 잘 모르겠다, 우리는. 빅데이터는 더 모르겠다. 근데 지표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너네가 분석을 해줘.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직접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화를 하고 또 그거를 볼 수 있게 여러 관점으로 디멘전을 나눠가지고 직접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심평원이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좀 자세한 내용인데요. 공공데이터 목록 제공 서비스가 있고요. 오픈 API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별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분석 환경 지원 서비스 원격 가상화 분석 시스템인데 지금은 뭐 세스 패키지를 가지고 있긴 해요. 이번에 또 R도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사실 지금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패키지들 중에서 두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유일하거든요. 왜냐면은 한 1억 줄 이상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패키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패키지나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고 또 개발되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공공 쪽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은 굉장히 확장성에 제한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인공지능을 돌리거나 하려면은 밑단에 백데이터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스템이 그냥 데이터를 결과값만 반출해 나가는 형태란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개발이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은 빅데이터를 어디에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왜냐면은 민간 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힘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그럼 이 데이터가 힘이 됐을 때는 이게 공공성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은 사실은 공공기관 쪽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예전에는 사실 데이터만 보면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격 가상화 계정을 연구중심병원 10개 병원에 뿌려줬어요. 뿌려줬는데 이제 연구중심병원에서도 자체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그 채용을 하시거나 해서 굉장히 많은 SCI 연구 과제들을 뽑아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정부기관에 정보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사 치료제료 업체. 사실 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구 데이터가 사실은 기존에 사실 전 국민의 그 가입자가 들어와서 활용하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제약에서 도움이 되지? 근데 사실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실제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시각을 바꿔서 우리가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의사분들이 저희가 병원 가서 약 나달로 하나를 받은 적 있나요? 항상 약봉지로 받죠. 약봉지로 받는데 그렇게 처방 패턴들이 이렇게 10년, 20년 쌓여오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약봉지로 처방되는 나달의 약들을 굳이 그렇게 처방을 해줘야 되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되면은 어느 정도 복합신약 정도는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는 또 하나는 전 국민이 먹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질환으로 오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약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서 효과가 발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방대한 그 전 국민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시도 자체는 뭐 대표적으로 그 보도도 됐었죠. CJ 헬스케어에서 테고프라잔이라는 신약을 지금 3상까지 진행을 저희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R&D 창구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그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를 잘해드릴 것이냐,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잘해드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잘 만들어진 엔진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그 수작업으로 어떤 그 장인이 데이터를 전수해서 그거를 이제 잘 가공해서 비식별화를 거쳐서 개인의 그 연구 목적으로, 연구 목적을 저희가 봐요, 다. 일일이 보고 그 데이터, 이분들이 사실 우리 데이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사실 그 연구 목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신청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세팅도 해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워낙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좀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그냥 조건을 신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면은 쿼리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원천 시스템에 쿼리가 만들어지고 그냥 바로 다운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리자가 쿼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통과를 시키면 바로 그 개인의 그 분석 계정으로 다운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정보를 보기 쉽게 이제 포털로 보기 쉽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크게 이 정도 정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심평원의 포털 시스템이 특이사항이 있다면 뭐냐면은 저희가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을 해서 장표를 만들어 놓고 뿌리는 형태가 아니에요. 원천이랑 같이 돌아가는 포털입니다. 그래서 원천 DB랑 연동이 돼서 변동량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방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른다고 바로 나오진 않아요. 약간의 모래시계를 보셔야지 이런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관점별로 이제 여러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게 해놨고요. 사실 저희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제공해주지 않은 자료가 보도 자료로 나온 거예요. 심평원을 근거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를 분석을 하셔서 어떤 변동량을 파악하고 변화량을 파악하고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아까 말한 통계치 같은 경우를 그 좀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도에 뿌려줬습니다. 뿌려줘서 여기 보시면 히트맵으로 보기 쉽게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를 한 단계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UR 실시간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를 의료 이용 지도에다가 씌웠습니다. 의료 이용 지도에다 씌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감염병 감시를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이걸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고 이 정보는 어디로 가는 정보냐면은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정보는 심평원에 있죠.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감염병 감시 서비스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듦과 개발과 동시에 계속 질병관리본부와 컨택을 해서 어떻게 감염병 감시 체계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 고도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보시면은 이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의 이동 경로가 다 파악이 돼요. 그 이동 경로가 다 파악이 되고, 그거를 거주지 기준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고, 병원 소재지 기준으로도 그 유입 경로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어떤 분석 방식이냐면은, 약을 통해서 질병을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언뜻 쉬워 보이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웬만하면 항생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약은 어떤 약에 딱 특효로 개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을 했냐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똑같은 개념이 또 나옵니다. 약봉지가 나와요. 약이 봉지로 채로 이런 약봉지가 같이 돌아다니면은 얘는 이 질병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역 단위로 추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관점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사실은 발견해낸 질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명확히 그 약품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냈고 그 부분은 이제 확대하고 있는 측면에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그림에는 없지만 여기다 하나 더 씌웠습니다. 저희가 뭘 씌웠냐면은 날씨 정보를 씌웠어요. 날씨 정보를 씌워가지고 과거에 한 5년치의 그 지역에 질병 발생 현황을 가지고 약품의 사용 패턴을 얹고 그 위에 날씨 정보를 얹으면 사실 어떤 날씨에 폭로됐을 때 어떤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지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죠. 아침에 일교차가 크면은 스트로크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어떤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게 진짜 그럴까라는 의문은 갖고 있죠. 그래서 과연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가 많이 피면은 실제로 알레르기 위험 환자가 늘어날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거를 굳이 수치로 보여주냐. 그래도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이 10분 후에 당연히 올 건데 왜 그걸 우리 시각화해서 보고 있죠? 그거 만들어주면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가독성이라는 거예요.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민들이 그런 거를 보고 어떤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은 거기에 이제 밑에 달아주는 거죠. 내일 노인분들은 모자를 쓰고 외출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자꾸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끝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안 올리거든요. 딱 두 번 올렸어요. 한 번은 술 취해서 올리고 한 번은 그 두 번째도 술이 취해서 올리긴 했는데 그런 글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중에 누구도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버리면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지 다른 기관들이 따라와요. 근데 항상 처음 하는 사람들은 처음 하는 어떤 선두주자들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냥 따라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따라 그 벤치마킹 하는 입장에서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 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야지만 이런 부분에서 같이 그 어떤 그 전 사회적으로 어떤 발전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최근 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라는 개념은 최근 들어서 있었던 얘기고 사실 없어요. 지금 그런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 데이터가 정말 위험하고 아니면은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라면은 그분들을 좀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